자, 이제 우리가 첫째 시간은 이제 등록 기준 갖추는 걸 공부했습니다. 예. 교재는 35페이지 등록 신청인데요. 등록 신청 보겠습니다. 35쪽. 예. 등록 신청하는 것을 공부합니다. 그러면은 등록 신청하려면은 먼저 등록 기준을 갖추라고 그랬었죠. 등록 기준을 갖춰야지만 등록 신청할 수가 있다. 그럼 등록 신청은 누가 등록 신청할 수 있냐? 놀고 있는 공인회사 또는 법인만 등록을 할수 있다. 그 경우에 공인중개사가 갖춰야 될 등록 기준은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미리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등록 신청하기 1년 전에 미리 받아야 된다. 오늘 등록 신청하면 오늘로부터 역산해서 1년 이내에 실무 교육 미리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개사무소 건물을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법인이 등록을 하고자 할 때는 다섯 가지 기준을 갖춰야 된다. 첫 번째로 이 법인은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2조에 규정되어 있는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규정되는 협동조합에 해당되는 법인이어야지만 등록할 수 있다. 그렇지만 상법상 회사이라 하더라도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되는 것이고 협동조합도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 그렇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등록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이 법인은 법 14조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이 되어 있는 그러한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이 된다. 세 번째는 이 법인의 상법상 회사건 협동조합이건 대표자가 있다. 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대표자라는 것은 상법상 회사의 대표이사이거나 또는 협동조합의 조합장을 말한다. 또한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이나 또는 사원이나 임원 사원은 같은 말인데 이런 사람의 3분의 1 이상도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임원 사원이라는 것은 이사 감사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법상 회사나 또는 협동조합의 이사 또는 감사를 임원이라고도 표현하고 또는 사원이라고도 표현한다. 네 번째는 그 법인은 대표자 포함해서 임원 사원 전원이 전부 실무교육을 미리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법인도 중개사무소 건물을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기준을 갖추지만 등록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35페이지에 있는 등록 신청하는 걸 공부합니다. 그럼 등록 신청할 때는 이 공인중개사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이름이 A라고 한다면 이 공인중개사는 우리나라 공인중개사건 외국인이건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만약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이라면 B가 법인이라면 우리나라 법인 또는 외국 법인도 등록할 수 있다. 우리나라 회사뿐만 아니라 외국 회사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등록을 신청하려면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는데요. 이 등록 신청서라는 서식이 있어요. 등록해달라는 등록 신청서라는 서식이 있고, 그 등록 신청서라는 서식에 같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인장 등록 신고서라는 게 있어요. 인장 등록 신고서라는 서식이 같이 되어 있어요. 만일 등록 신청한다면 등록 신청서 바로 옆에다가 체크하고, 인장 등록도 같이 한다면 같이 하는 거예요. 인장 등록이란 어떤 도장을 사용할지 등록관청이 알리는 거예요. 나중에 개공이 되었을 때 거래 계약서를 작성해야죠. 그때 매매 계약서에 이름 쓰고 도장 찍을 때 어떤 도장을 사용할지 등록관청에 미리 알리는 행위를 인장 등록 신고라고 하는데 등록 신청과 인장 등록 신고를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할수 있어요. 그러면 등록 신청할 때는 등록 신청서에다 표시하고 인장 등록도 같이 한다면 같이 표시해서 등록 신청하는 이 개공이 누구인지 성명을 쓰는 거예요. 만일 홍길동이라는 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한다면 홍길동. 만일 법인 어떤 회사가 등록 신청한다면 회사의 대표자의 성명을 딱 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공의 종별이 뭔지를 표시합니다. 개공의 종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죠.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세 종류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지금 현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을 신청한다면 옆에다가 체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한다면 옆에다 체크. 이렇게 해서 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로의 등록은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1990년 1월부터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등록 신청 자체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로의 등록은 지금 현재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등록 신청서에 표시되어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하는지 또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하는지 둘 중에 하나로 표시해서 내는 거죠.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니까 중개사무소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표시합니다. 만일 중개사무소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몇 번지에 있는 건물이다 한다면 여기가 노량진이죠? 네, 그건 동작구청장한테 등록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사무소 소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몇 번지에 있는 건물입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도장을 사용할지 인장등록도 같이 한다니까 나중에 등록이 되면 요 도장을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요 도장을 뽕 찍어서 같이 내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몇 월 등록 신청합니다 해놓고 동작구가 사무소에 있으니까 동작구청장한테 제출한 거니까 동작구청장 귀하 이렇게 표시 이렇게 기록을 해서 등록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한 거죠. 그럼 이 등록 신청을 이제 등록관청에다가 하는 건데 등록 신청을 등록관청한테 하는데 이 등록관청이 누구냐 이걸 제출하는데 등록관청이란 중개사무소라는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청장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등록관청은 누가 등록관청이 되는 거예요? 중개사무소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으니까 동작구청장이 바로 등록관청이 되는 거예요. 이를 제출하는 거죠. 이때 제출할 때는 등록신청서를 내면서 이 실무교육을 받았는지 입증할 수 있는 실무교육 이수확인증도 내는 것이고 또한 중개사무소 건물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 계약서도 같이 내는 거죠. 법인이 등록신청 안 내면 이 법인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것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법인이라는 것은 등기된 단체인데 이거는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이 직접 다 전산망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주민등록 등본이라든가 초본이라든가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거 있잖아요. 전국 어디 가서 다 뜰 수 있거든요. 그 이유가 행정 업무가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관청 공무원인 동작구청장은 행정관청이에요. 그러니까 동작구청장이 직접 전산망을 통해서 얘들이 등록이 돼 있는 등기가 돼 있는 법인체인지 이런 걸 직접 다 확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 등기부를 내진 않아요. 그럼 뭐 내냐? 어떤 걸 내냐면 일단 대표자 임원 사원이 전부 다 실무 교육 받아야 된다 그랬죠. 전부 다 대표자 임원 사원이 전부 다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실무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실무 교육 수료증도 내고 그다음에 중개사무소 건물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예. 이걸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뭐 하느냐? 과연 등록 기준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거죠.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은 35페이지 보면은 밑에서 세 번째 줄 등록 통지라는 게 돼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장 군수구청장 즉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설 등록을 해줘야 된다. 즉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등록 기준을 확인했으면 등록을 꼭 해주라 이거죠. 등록을 해주는 것을 우리는 등록 처분이라고 합니다. 등록을 해준다. 등록 처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요러요러한 경우를 빼 나머지는 다 등록을 해주라는 건데 그러면 한 장 넘어 36페이지 봤더니 꼭대기에 1번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였다면 이때는 등록을 해주지 말라 이거죠. 요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라 했으니까 요런 경우라면 등록을 해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가 등록을 신청했다면 등록해주라는 말이에요. 해주지 말란 말이에요. 등록해주지 말란 말입니다. 두 번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 등 결격 사유, 예를 들면 미성년자가 등록을 신청했다든가 또는 금지산자 등이 등록을 신청한 경우라면 이건 등록을 해줘야 된다, 해주지 말아야 된다, 해주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런 등록 기준을 갖추지 않았다면 등록을 해줘야 된다, 해주지 말아야 된다, 해주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4번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그건 어떤 말이냐면 이 법에 따른 제한에 위반된다는 것은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죠. 근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라면 아무리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도 등록이 되어 있다면 이중 등록 제한하죠.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을 신청했다면 이중 금지 이중 등록 제한에 해당되기 때문에 등록을 해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인 사람이 등록 신청했다면 이거 이중 소속 제한되죠.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등록을 신청하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그 개공의 사무소에 소속 자기 사무소에 소속 이중 소속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등록을 해주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언제 해주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한 적은 7일 등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하고 등록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 줘야 된다. 즉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등록 기준이 다 적합했다면 공인중개사가 등록했다면 A에 대해서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등록을 해주고 만일 B라는 법인체가 등록을 신청했다면 등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B 법인에 대해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등록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여기에 공인중개사란 자격만 취득했을 뿐 전혀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죠. 근데 등록이 되면 개공이 된 거죠.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여 등록까지 한 중개업자가 됐다라고 인정을 해줘야 된다.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죠. 또한 법인은 단지 등기가 되어 있는 단체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등록이 됐으면 그때서부터는 법인이 별도로 중개업 등록까지 한 법인체로 인정하여 이때부터는 개업 공인중개사를 인정하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란 그냥 자격만 취득했을 뿐 그냥 놀고 있는 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득하여 등록까지 한 사람. 법인하면 그냥 등기가 되어 있는 단체에 불과하지만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됐으니까 이때부터는 법인이 별도로 중개업 등록까지 한 그러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죠. 자, 참고조로 보면 36페이지 참고해 보면 등록 신청자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는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라는 규정을 줬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데 뭐 이럴 리는 없겠지만 담당 공무원한테 뭐 뇌물을 줘가지고서 거짓으로 등록을 했다든가 또는 법인이 이러한 법인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 등록을 해줬다든가 짜공해가지고 이러면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거죠. 그러면 그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이거예요. 등록을 해준 것을 취소시켜야 되고 또한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하겠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을 봤더니 등록 처분 받았으면 개공이 된 건데 바로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고 등록 처분을 받은 다음에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등록이 되었을 뿐 아직 등록증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보험을 가입해야 돼요. 그래서 등록 처분 받은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 되고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등록한 이 회사는 별도로 2억 원 이상의 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 되는데 이 보험 가입을 우리는 업무 보증 설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업무 보증 설정. 업무 보증하는 것은 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1억 원 이상의 보험을 가입한다는 것은 1억 원에다가 해당되는 보험료가 지금 현재 0.11%예요. 0.11%면 1억 원의 0.11%는 얼마의 보험료가 된다는 거예요? 1년에 11만 원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내고서 보험 가입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보험 증서를 줘요. 그럼 업무 보증을 설정했다라고 해서 보험 증서 준다 이거. 그럼 보험 증서 원본은 사무소에 걸어놓는 거예요. 게시하고 업무 보증 설정에 따른 증명 서류, 즉 보험서 복사해서 이를 즉 보증서 업무 보증서를 복사해서 등록관청에 제출을 하도록 돼 있어요. 보험을 가입했으면은 보험 증서 주죠. 보험 증서 원본을 사무소에 걸어놓고. 복사해서 이를 제출하면 그때서야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하는 거예요. 그럼 이 등록증은 어떻게 되어 있냐? 등록증은 제목이 중개사무소 등록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등록증도 있고 우측에는 등록 신청한 사람의 사진, 그 다음에 등록한 사람의 성명은 누구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는 몇 번이다. 개공의 종별은 세 가지로 되어 있다 그랬죠? 개공의 종별은 몇 가지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법개공,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두 번째는 공개공, 즉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부개공,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그런데 만일 A라는 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하여 등록이 됐다면 1억 원 이상에 해당되는 보험을 가입하여 보험 가입했다고 신고하면 그때서야 등록증을 주는데 공개공 옆에다 이렇게 체크해서 이 등록증을 준다 이거예요. 만일 법인이 등록기준 갖추어 등록을 신청했더니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법 경영이 됐죠. 그러면 2억 원에 0.11%인 1년에 22만 원의 보험료를 내서 보험에 가면 보험서 주죠. 보험서는 걸어놓고 보험서류를 복사해서 등록관직에 제출하면 그때서야 등록증을 줄 때, 등록증을 주는데 이때는 법경영협회 이렇게 체크해서 이 등록증을 준다 이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아까 등록 신청할 때는 부계공으로 등록 신청할 수 없다 그랬죠. 등록 신청할 때는 부계공이 되겠다라고 등록할 수는 없다 그랬잖아요. 부계공은 예전에 1989년까지 자격 없이 중개업을 했던 사람한테 그냥 그대로 인정한 거예요. 근데 부계공도 등록증이 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부계공 사무소가 보여요. 그 부계공은 그냥 땡땡 부동산 중개 이렇게만 돼 있어요. 사무소 간판을 보면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간판도 있지만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아니라 그냥 부동산 중개 이런 간판이 있어요. 이게 바로 부계공의 간판이에요. 그 사람들도 등록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등록증 주는데 거기도 이렇게 갈매기 표시가 돼 있어요. 그 사람은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등록증이 있어요. 근데 지금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벌써 1990년 이전에 받았던 등록증을 지금까지 걸어놓고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어쨌든 간에 등록 신청할 때는 부계공으로 등록 신청할 수 없지만 밖에 나가시면 중개사무소가 보이는데 중개사무소에 등록증이 개공은 다 있다. 그중에서 부계공도 등록증이 걸려있는데 부계공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을 뿐이다. 이런 거죠. 자, 그럼 공개공으로 등록했으면 여기다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인장등록이라는 거 말했었죠. 등록 신청할 때 인장등록 신고 같이 한다 그랬죠. 그럼 등록증을 줄 때 도장 찍어서 냈어요. 그러면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줄 때 도장 갖고 오세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다가 도장을 찍어줘요. 요 도장이 바로 어떤 도장을 사용하겠다라고 인장 등록한 그 도장을 여기다 찍어서 이 등록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중개사무소가 뭐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령대동에 있으면 등록관청이 바로 누구예요? 동작구청장. 그래서 동작구청장에 직인을 딱 찍어서 직인을 찍은 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준다 이거예요. 그럼 이 등록증은 언제 주느냐? 등록이 되어 개공이 된 다음에 보험 가입하여 신고하면 그때서야 보험 가입한 거 확인하고 등록증을 준다. 등록증을 줄 때 어떤 개공으로 등록했는지 표시하고 어떤 도장을 사용할지 등록한 인장은 어떤 도장인지 그걸 도장 찍어서 이 등록증을 주면 이거를 사무소에 게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물론 이 인장 등록은 등록 신청할 때 같이 할 수 있지만 인장 등록 신고를 등록 신청할 때 같이 하지 않았다면 만일 인장 등록을 미리 하지 않았다면 인장도 등록을 해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이 인장 등록은 등록 신청할 때 같이 해도 되고 등록이 된 후 나중에 해도 상관이 없다. 근데 보험 가입은 등록 신청할 때 같이 할 수 없고 등록이 된 이후에만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만일 등록 신청할 때 보험 가입을 같이 할 수가 있다면 아직 등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이죠. 무등록 중개업도 보험금으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 가입은 등록 신청할 때 같이 할 수 없고 등록이 되어 개공이 된 이후부터만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인장 등록은 등록 신청할 때 같이 해도 되고 그렇지 않고 등록이 된 이후에도 상관은 없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 등록증을 게시하는데 이 등록증뿐만 아니라 중개사무소에 게시하는 것은 총 네 가지 서류를 게시하고 그 네 가지 서류가 바로 교재 37쪽에 꼭대기 있어요. 여러분이 중개사무소를 갖게 되면은 중개사무소라고 가정할게요. 중개사무소 건물을 할게요. 자, 그럼 딱 들어가면 출입문에 딱 들어가면 사무소가 딱 있을 거예요. 뭐 여기가 뭐 중개사무소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는 뭐 중간에 이제 복도라고 하고 이게 중개사무소라고 할게요. 만일 땡땡 공인중개사 사무소다 하면 땡땡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간판이 돼 있겠죠. 간판 돼 있고 쫙 들어가면 내부 안에 싹 들어가면 이 안에 뭐가 걸려 있냐면 액자로 중개사무소 등록증이 걸려 있어요. 이 사람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이 등록증을 주는 거죠. 그래서 몇 년 몇 달 며칠 등록을 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이 등록증을 걸어놔야 돼요. 왜냐면 의뢰인은 사무소에 들어왔을 때 과연 이 중개를 하는 사람이 등록이 돼 있는 개공인지 아닌지 궁금하잖아. 대놓고 너 진짜 등록한 사람 맞아? 이걸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사무소에 쭉 의뢰인이 들어오면 그냥 딱 쳐다보면 아 등록한 개공 맞구나. 이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증을 걸어놓은 거예요. 이 등록증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걸어놓은 거예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지 아 실력이 있다라는 것을 좀 이해할 수가 있죠. 이와 같은 등록증과 자격증은 원본을 걸어놓는 거예요. 복사한 거 걸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사한 걸 걸어놓을 수 있다면 등록 자격 없어도 그냥 복사해서 얼마든지 위조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원본 게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험 가입했으면 보험 서류 준다 그랬죠? 얘를 보증 서류라고 해요. 보증 서류도 원본 걸어놓는 거예요. 사본은 아까 보험 가입해갖고 등록관청에 복사본을 낸 거고, 그러면 등록증 받았죠? 그리고 원본은 보험 서류 원본을 걸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개 보수를 얼마 받을지 표가 있어요. 이 보수표도 걸어놓는 거죠. 네. 요 네 가지를 다 걸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업무를 개시. 업무를 개시한다는 것은 업무를 시작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언제 업무를 시작해야 되냐에 대해서는, 등록이 됐으면 개국이 된 거죠. 등록됐으면 최소한도 1년 안에는, 아니야, 3개월 안에는, 등록됐으면 3개월 이내에는 업무를 시작해야 돼요. 만일 3개월이 등록이 되고서도 3개월이 경과되도록 업무를 시작하지 못할 때는 저 휴업하겠습니다라는 휴업 신고를 미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이 됐으면 개공이 된 거다. 개공이 됐으면 세 달 이내 업무는 시작해라. 세 달 이내 업무를 시작 못할 것 같으면 휴업하겠다라는 신고를 미리 하라. 이랬어요. 이해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37쪽 보면 제2절 등록 등의 결격 사유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등록 등의 결격 사유라는 말은 개공 등이 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했었죠. 네. 그러면 어떤 경우가 등록 등을 할 수 없는 사유인지를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교재 37페이지 요거 지우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지울게요. 예. 네. 지워도 되죠? 예. 예. 아, 지우자. 자, 교재는 37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등록 등의 결격 사유. 등록 등의 결격 사유. 그 말은 등록도 할 수 없고 등 개공의 사무소에 소속도 할 수 없는 사유. 일체 중개업계 들어올 수 없는 사유를 등록 등의 결격 사유라고 한다. 그래서 이 결격 사유는 총 12가지가 있는데, 이 12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등록도 할 수 없고 중개업소에 취직도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37페이지 큰 2번 등록 등의 결격 사유 유형 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 중개업계 들어오기 전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 미성년자라면, 금산자, 파산자라면, 전과자라면, 즉 동그라미 1번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없다. 등록을 할 수 없으니 개공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리고 12가지 사유를 38페이지에 쭉 해놓고 그 음영박스 12가지 밑에 보면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우위 1의 1호 내지 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그 말은 결격사유 중 어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는 사람은 중개업소에 취직도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밖에 나가시면 중개사무소가 눈에 보이죠? 그럼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장님을 개업공인중개사, 그 중개사무소에 취직한 사람을 고용인, 그 고용인 중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소속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직원을 중개보조원 이렇게 부르죠. 그런 사람들은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개업계 들어온 거죠.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나중에 결격사에 해당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중개업계에서 종사하다가 파산 선고를 받아서 알거지가 될 수도 있고, 사람과 시비 붙어서 폭행해가지고 교도소 들어가서 전과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래.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 전부 다 중개업계에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사람들이 스스로 나가지 않고서 그냥 계속 중개업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관청은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업계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분 중에서 이와 같은 파산자, 전과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인 법원에다가 조회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뒀어요. 그게 바로 교재 38페이지 동그라미 3번 읽어볼까요?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나 또는 소속공인중개사나 또는 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이와 같은 사람을 전체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고 하는데,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우위 1의 1호부터 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즉 지금 현재 중개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이와 같은 결격사유자가 있는지를 법원에다가 조회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예예. 예. 자, 그러면 12가지가 결격서에 해당되고 38쪽 음영박수에 이 12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은 부동산 중개업계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 음영박스에서 총 12가지를 하나하나씩 한번 볼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 돼 있어요? 예. 미성년자는 중개업계에 들어올 수 없다. 성년은 만 19세. 그럼 미성년자는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중개업계에 들어올 수가 없다. 이게 바로 결격서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면 미성년자는 언제 중개업계에 들어올 수 있냐? 성년이 되면은 그때서야 중개업계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미성년자는 자기가 중개를 잘못해도 그 책임을 지지 않아요. 책임지지 않는 사람한테 중개를 맡길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이해됩니까? 예. 미성년자 예를 들어서 1999년 9월 9일 날 출생을 한 사람은 언제가 성년이 될까요? 여기다 19를 더하면 되죠. 만 19세니까 19를 더하면은 나오겠지. 그럼 9월 9일을 그대로 내려오고 9 더하기 9는 얼마요? 18. 그럼 하나 올라가고 그 다음에 9, 1, 1 하면 몇이 돼요? 11이 되죠. 그럼 하나 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래다가 19를 더하니까 2018년도 9월 9일 0시가 되면 그때서야 성년이 되고 이때부터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예? 네, 예. 자, 두 번째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이와 같은 사람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 금한다는 거예요. 금치산자. 자기의 재산을 스스로 처분할 능력을 금지시킨 사람이에요. 한정치산자. 부분적으로 자기의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인데 근데 금치산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금치산자가 되냐면 심신이 상실됐어요. 심신이 상실됐기 때문에 완전히 의사표현도 할 수 없어요. 쉽게 해서 식물인간 같은 사람이에요. 심신 상실된 사람에 대해서, 된 자에 대해서 가정법원이 금치산자라고 금치산자로 선고를 했어요. 그럼 그때서부터 금치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치산자란 심신이 상실된 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금치산자로 선고를 하여 이 선고를 받은 자를 그냥 우리는 줄여서 금치산자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식물인과 같은 사람인데 중개업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한정치산자라는 것은 심신이 박약하거나 또는 재산이 낭비가 심해서 차소리만 들리면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해. 심신이 박약해. 재산의 낭비가 너무 심해. 돈만 생기면 이상한 종교 집단이라든가 도박이나 일 삼고 자기 가족은 굶어 죽건 전혀 신경 쓰지 않아. 이런 사람에 대해서 가정법원이 한정치산자라고 선고했어요. 가정법원이 한정치산자로 선고를 해서 이와 같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를 우리는 줄여서 한정치산자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금치산자란 금치산 선고 받은 자, 한정치산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를 줄여서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아. 중개를 잘못했어도 책임을 안 져. 책임지지 않는 사람에게 중개업무를 맡길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언제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있냐? 이 금치산자로 선고했죠. 이거를 취소하는 별도의 선고를 법원이 해야 돼. 한정치산자는 한정치산자로 선고한 거 이거를 취소한다는 별도의 취소 선고를 해야지만 그때에서야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나와요.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럼 파산 선고라는 말은 뭐냐? 완전히 알거지가 됐다라는 법원의 판결을 말해요. 이래서 A라는 사람이 빚쟁이를 채무자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자기 빚이 이래서 한 3억 정도 있다라고 할까요? 예? 3억 정도 돼. 근데 이 사람은
한 달의 수익은 특별한 직업이 없다 보니까 뭐 일용직으로다가 어떤 뭐 밖에 나가서 좀 일해. 그럼 한 달에 월이 뭐 80만 원 정도 내 수익이 있어요. 지금 갖고 있는 재산은 불과 한 10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럼 이 재산 1000만 원을 다 갖고서 채권자들이 여기서 B, C, D, E 등 여러 명의 채권자가 있다면 자기의 빚을 이 1000만 원 갖고 다 못 갚지요. 그리고 한 달에 월 80만 원 정도 벌어가지고선 평생 이 빚을 갚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최소한도 뭐 애도 하나 있다면 애 먹이고 자기도 살려면 요 정도 돈은 최소한도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다 쓰고 진짜 맨날 라면만 먹고 살았다 하더라도 한 달에 아끼고 저축해봤자 돈 10만 원도 안 될 거야. 그럼 결국 돈 10만 원이면 이 얘들의 빚이 얘도 얘 뭐 세 명이라 할게요. 그럼 얘들의 빚이 1억, 1억, 1억이면 얘들 빚에 대한 이자도 못 갚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럼 평생 죽을 때까지 이 빚을 다 갚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얘들이 맨날 빚 갚아라, 빚 갚아라, 맨날 빚 갚으라는 독촉만 심해. 빚 갚으라 그러니까 일도 못하고 정신도 막 좌절할 것 같아. 그래서 얘가 그런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재산은 요게 전부입니다. 한 달에 요만큼 법니다. 빚은 얘한테도 1억, 얘한테도 1억, 얘한테도 1억이 있는데 이걸 제 수익으로는 전혀 갚질 못하니 제가 갖고 있는 이 천만 원을 다 내놓을 테니까 이걸 갖고 얘들한테 나눠서 주세요. 그 대신 빚 독촉 좀 아내에게 좀 해주세요. 그럼 빚 독촉을 아내에게 해달라는 판결이에요. 그럼 그 천만 원 이걸 얘들한테 다 해도 얘는 빚이 아직도 2억 9천 원금 남죠. 그거는 별도로 갚아야 되는데 그렇지만 빚 독촉은 좀 해지 못하게 해달라는 판결을 파산 신고를 하는 거예요. 파산 신청하는 거예요. 누가? 애가 법원에다가 파산 신청을 하는 거예요. 파산 신청을 받은 법원에서는 요 낸 돈, 요거 천만 원을 얘들한테 나눠줘. 나눠주고 나머지 빚은 독촉은 못해. 다만 얘가 돈을 스스로 갚으면은 괜찮아도 빚 독촉을 이렇게 못하는 거지. 그럼 얘는 이제 그 전에 있던 이 천만 원을 다 내놨죠. 그럼 자기 수중에 돈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일용직으로 근로하면서 요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파산 선고를 받으면은 요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을 우리는 파산자라고 부르는데 파산자가 되면은 정규직 근로가 안 돼. 사업자 등록 안 돼. 그러면은 취직도 할 수 없고 사업도 할 수 없으니까 중개업 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중개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업에 못 들어오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 중개업에 들어올 수 있냐? 이 사람은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은 이 파산자는 복권이 되어야지만 그때서야 중개업계 종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럼 복권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복권 되냐? 첫 번째는 면책 결정을 받으면은 복권된 것으로 봐요. 면책이라는 것은 채무를 면제받는 그러한 법안의 결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가 80만 원 받나 그랬잖아요. 근데 몸도 다쳤어. 몸도 다쳤으니까 일용직도 할 수가 없게 됐어. 그러니까 얘는 평생 벌어도 일부분이라도 돈을 갚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경우에 법원에서 그래, 얘는 진짜 자기 생활도 못하고 그래서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돈 갖고 먹고 살만한 사람이다. 그럼 빚 안 갚아도 된다라는 법원의 결정을 면책 결정이라고 해요. 이해됐어요? 또는 법원에서 복권 결정을 하면은 복권된 것으로 해요. 복권 결정은 어떤 경우 복권 결정하냐면 얘가 돈 천만 원 내고서 자기 빚 독촉을 안 받아도 된다 그랬죠. 예? 갚아야 되지만 빚 독촉은 못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들이 이 채무자 A에 대해서 얘가 예를 들어서 로또 복권을 하나 샀더니 당첨이 됐어. 네? 그러니까 얘들 빚 이제 다 갚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리고 채무를 완전히 변제했어요. 하고 변제하고 법원에 복권을 해주세요. 즉 정규직이나 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주세요 라고 복권을 신청했더니 법원에서 빚 다 갚았죠. 그러면 법원에서 복권
됐다라는 판결을 해요. 이를 복권 결정이라고 해요. 이해됐어요? 그럼 복권된 것으로 봐. 또는 세 번째는 아까 파산 선고 받았다 그랬죠? 파산 선고 받고 10년이 파산 선고 받고 10년이 딱 경과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복권이 된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경우 등이 있어요. 그렇지만 파산 선고를 받았으면 복권될 때까지는 중개업계 종사할 수 없으므로 복권되지 않았다면 중개업계 못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있는데 이건 그냥 뜻만 이해하세요. 이해를 하지 말고. 네 번째, 금고 이상의 이상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실형 선고받고 3년이 아직 경과되지 않은 경우예요. 그럼 금고 이상형의 실형 선고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되겠죠. 사람이 살다가 법을 위반했어요. 쉽게 해서 죄를 졌다 이거예요. 예? 죄를 졌다는 것은 법을 위반했다 그 말이에요. 법을 위반한 게 죄예요. 사랑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예? 법을 위반했단 말이에요. 그럼 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벌을 가하죠. 예? 이 벌을 우리는 형벌이라고 하고 형벌을 줘서 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벌의 종류가 아홉 가지가 있는데 가장 무거운 형벌부터 가장 가벼운 벌까지 아홉 가지가 있어요. 가장 무거운 형벌을 사형이라고 해요. 사형. 잡아다 교도소에서 수감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죽이는 거예요. 두 번째가 징역형이라는 게 있어요. 징발하여 끌고 와서 역, 노역까지 시키는 형벌. 금고형이라고 있어요. 금고할 때 금은 감금한다는 것이고 고는 감옥고자예요. 감옥에 감금만 시키고 형벌은 노역은 시키지 않는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밑에도 또 여섯 가지가 있어요. 자격상실형. 죽을 때까지 투표권 선거권을 박탈시키는 자격상실형. 그 밑에 조금 더 가벼운 자격정지형. 일정한 기간 동안만 투표권 선거권을 박탈시키는 형벌. 벌금형. 벌금형에서는 돈으로 형벌을 가하는 거. 구류형, 과류, 몰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금고 이상형 하면은 금고를 포함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금고 이상형이에요. 요 세 가지. 사형 선고받은 사람은 중개할 가능성이 없죠. 교도소에 있다가 죽으니까. 결국 금고 이상형 하면은 징역형과 금고형 두 가지인데 실형이라는 것은 실제 교도소에 수감시킨다는 판결을 실형이라는 거예요. 근데 징역형은 실제 교도소에 수감시켜갖고 일까지 시키는 형벌. 금고형은 실제 교도소에 수감시키지만 일은 안 시키는 형벌. 그럼 이와 같은 금고 이상형인 징역형과 금고형을 선고, 실형 선고받으면 이 사람은 어디서 사는 거 이제? 감옥. 감옥살이라는 거예요. 감옥살이라는 것을 수감한다라고. 수감을 집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감한다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집행한다, 이게 집행. 그럼 이 집행하는 기간, 즉 수감 기간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징역 1년, 오늘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다. 오늘 금고 1년형을 오늘 선고받았다면 오늘로부터 1년 동안은 교도소 수감하는 거죠? 요 교도소에 있으니까 중개업은 못하죠? 예. 그리고 수감 기간이 끝나요. 수감 기간이 끝나는 게 바로 집행이 종료되었다, 이렇게 불러요. 집행이 종료되었다는 말은 만기 출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년 동안도 중개업무 할 수 없고 석방대구서도 또한 3년간은 종사할 수 또 없다. 이게 3년간은. 3년간은 또 종사할 수 없다. 이게. 만일 교도소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면 교도소 나오고서 매수인한테 야, 너 계약서에 도장한 지문을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감 생활 마치고서도 3년간은 중개업계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근데 5번. 이번에는 5번은 금고 이상형의 실형이 아니라 5는 요거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고, 집행유예를 받고, 그 말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은 중견면 전문사 할 수 없다 했어요. 그럼 집행이란 말은 교도소 수감을 말하고 유예라는 것은 보류한다는 거예요. 교도소에 수감하는 것을 보류한다는 판결을 받은 사람은 교도소에 수감하는 것을 보류하는 그 기간 동안만은 중견면 전문사 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오늘 어떤 사람한테 너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오늘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한다라는 이런 선고를 오늘 했다면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부터 1년 동안 교도소에 수감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을 교도소에 수감시키면은 이 사람은 교도소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걱정 없어. 근데 이 사람 이름이 A라고 할게. 가족은 이 사람이 있어야지만 생활을 해. 그러니까 교도소에 수감하는 것을 보류하는 판결을 별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류하는 기간 동안 사회생활하면서 돈 벌어서 가족들 부양하라. 그리고 이 집행을 보류하는 이 기간 동안 다시 죄를 짓지 않고 이 집행을 보류하는 기간이 무사히 마치면, 즉 집행을 보류한다는 기간을 종료한 즉시 바로 그때 중개업계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교도소에 수감시켜서 안 시켰어요? 안 시킨 거예요. 수감시킬 것을 2년 동안 보류하고 그 기간 동안 죄 짓지 않고 무사히 착하게 살면은 이런 형 선고를 했다는 것을 완전히 상실시켜주고 그냥 바로 중개업계 들어올 수 있게 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다른 예로다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오늘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오늘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라는 집행유예 선고를 오늘 별도로 했다면 이 사람 교도생활 6개월 시키고 노역은 안 시키는 형벌을 과한 거죠. 근데 요거를 교도소에 집어넣는 것을 요 기간 동안 보류하겠대요. 그럼 요 기간 동안 죄지지 않고 무사히 경과되면 요거 선고하지 않은 상태로 회복시켜주고 요 기간이 딱 경과가 되면, 즉 경과가 바로 종료되면 종료 즉시 바로 중개업계 종사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실형선고와 집행유예는 다른 건데 실형선고를 한 교도소에 수감시키는 형벌 판결한 거고 집행유예는 교도소에 수감시키는 것을 보류한다는 선고. 실형선고를 받은 사람은 교도소 생활하죠. 중개업계 종사할 수 없죠. 그리고 석방되고서도 몇 년간 종사할 수 없다? 3년. 하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집행을 유예하는 그 기간 동안만 중개업계 종사할 수 없다. 이해됐죠? 네, 예. 요게 좀 단어 중에 좀 어려운 단어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세요. 여섯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아까 자격이 취소되면 3년간 시험 못 본다 그랬죠? 뿐만 아니라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중개업계도 못 들어온다 이거예요. 일곱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자격정지란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영업정지를 말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경매한 거 법을 위반하면 6개월 범위에서 영업정지 받죠. 이를 업무정지라고 하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상 경매한 위반 행위했을 때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데 이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영업정지를 자격정지라고 합니다. 업무정지나 자격정지나 아무리 길어도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는데 뭐 3개월 업무정지 할 수도 있고 3개월 자격정지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중개업계 종사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공인중개사법상에 규정된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록취소 3년, 가로는 보지 말고 등록취소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등록을 했어요. 개공됐죠. 근데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어요. 만약 이중 소속 관계 적발됐다든가 하면 등록 취소돼. 이미 등록된 상태에서 또 등록된 게 적발되면 등록 취소돼. 등록증을 남한테 빌려주면 등록 취소 처분 받아. 등록 취소 처분 받으면 개공이 아닌 상태가 되죠. 그러면 등록 취소가 되면 3년간은 중개업계 못 들어온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해됐습니까? 예. 그래서 요 세 가지 6, 7, 8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6, 7, 8을 여기다 써드리자. 6, 7, 8을 여기다 한번 써보자.
6.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를 받았다. 그러면 자격 취소 받는 날부터 3년간은 시험에 응시도 할 수 없고 3년간은 부동산 중개업계에 들어올 수도 없다. 7.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중개업계에 들어올 수가 없다. 8번째, 개공이 등록 취소 처분을 받으면 등록 취소 처분 받고 몇 년간 중개업계에 들어올 수 없다? 3년간은 중개업계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네요. 책에 다 있는데 뭐. 네. 그 다음에 9번째,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 신고한 자로서 업무 정지 기간, 가려고 폐업에 불과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 말은 뭐냐면은 아까 영업정지를 갖다 자격정지와 업무정지에 따랐죠. 근데 자격정지는 누구에 대한 영업정지를 자격정지라고 불렀어요?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영업정지를 자격정지라고 불렀죠. 근데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영업정지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업무정지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업무정지 받으면 업무정지 기간이 있겠죠. 그 업무정지 기간 동안은 중개업계 종사할 수 없다. 설령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폐업했다 하더라도 업무정지 기간이 끝나야지만 다시 중개업계 들어올 수 있다. 만일 업무정지 3개월 받았는데 폐업하고 또 바로 등록을 할 수 있다면 업무정지 겁낼 사람이 누가 있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정지는 두 가지 영업정지가 있는데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영업정지를 자격정지라고 하고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영업정지를 업무정지라고 하는데 그 자격정지 기간 중이건 업무정지 기간 중이건 일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10번은 생략하고 11번 보겠습니다. 10번은 생략 나중에 할 거예요. 11번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어요.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벌금 액수가 300만 원 이상인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벌금형 선고받은 날로부터 3년간은 중개업계에 들어올 수 없다. 12번째,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 내지 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등록할 수 없다. 아까 법인이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랬죠? 네. 다섯 가지 기준 갖춰야 된다 그랬죠? 네. 그렇지만 아무리 다섯 가지 기준을 갖췄다 하더라도 그 법인의 사원 임원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미성년자가 있거나 또는 금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회사 이사감사로 있다든가 또는 파산자가 회사의 임원사원으로 있다든가 이것이 결격사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회사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 있다면 그 법인은 등록을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12가지 결격사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등록도 할 수 없고 중개업소에 취직도 할 수 없고 결격사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결격사자가 법인의 이사감사 즉 사원 임원으로 있다면 그 법인은 등록할 수가 없다 했었죠. 그러면 이 결격사자는 중개업계도 들어올 수 없고 중개업 등계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등록도 할 수 없고 중개업소에 취직도 할 수 없고 회사 이사감사도 될 수 없는데 밖에 나가시면 중개사무소가 눈에 보여요. 그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개공이나 중개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중개업계에 들어온 거죠. 근데 중개업계에서 종사하다가 나중에 파산 선고 받을 수도 있잖아요. 결격사에 해당될 수도 있죠. 그러면 중개업계에서 퇴출시켜야 돼요. 그게 바로 38쪽 밑에서 네 번째 줄 양가로 2번 중개업계에 종사하던 중에 결격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1.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계 종사하다가 파산 선고받았다 또는 금산 선고받았다 결격사에 해당되죠. 그러면 등록관청은 그 개공의 등록을 취소해야 돼요. 등록 취소되면 3년간 중개업계 다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사원이 중개업에 종사하다가 결격사에 해당됐다. 임원사원은 회사의 주인들이에요. 그러면 회사의 주인이 결격사에 해당되면 그 회사 자체가 결격사에 해당되는 것을 봐. 그러면 그 회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어느 이사 한 명이 결격사에 해당됐다 해서 바로 그 회사의 등록을 취소한다면 너무 가혹하다 이거예요. 왜냐면 그 회사 임원이 어제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 저 파산 선고 받았습니다 라고 스스로 밝히지 않는 한 이 이사가 어제 파산 선고 받았다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이사감사를 임원 또는 사원이라고 하는데 사원 임원은 주인들이다. 주인들이 결격사에 해당되면 회사 즉 법인이 결격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법인의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다만 두 달 이내 그 결격사에 해당되는 임원이나 사원을 해소하면 회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 두 달 이내 해소한다는 것은 두 달 이내 그 결격사에 해당되는 임원을 해임시키거나 또는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사표내고 나간다면 그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 고용인은 직원이죠. 직원인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결격사에 해당되면 이건 직원이 결격사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개공의 결격사유로 보진 않아요. 이런 경우에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는 없지만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직원을 두 달 이내 해소한 때는 개공에 대해서는 전혀 제재를 가지 않습니다. 즉 결격사에 해당되는 직원을 두 달 이내 해고시키거나 또는 결격사에 해당되는 직원이 스스로 사표를 낸다면 이때는 개공에 대해서는 전혀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봐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예. 자 그럼 결격사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번 시간에 정리했는데 자 그럼 결격사유 한번 마무리 정리하고서 이번 시간을 쉴 거예요. 등록 등의 결격사유란 등록도 할 수 없고 중개업체 취직도 할 수 없는 사유를 등록 등의 결격사유라고 한다. 미성년자 성년될 때까지 못 들어온다. 중개업계 못 들어온다.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는 금치산 선고 또는 한정치산 선고 받은 것을 취소한다라는 취소 선고 받을 때까지는 중개업계 못 들어온다.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업계 못 들어오고 복권이 되지만 들어올 수 있다. 또한 금고 이상의 실형인 징역형 또는 금고에 대한 실형 선고받으면 교도소 들어가고 교도소에서 중개업계 종사할 수 없고 석방되고서도 3년간은 못 들어온다. 석방되고 3년 지나면 중개업계 들어올 수 있다. 그런데 금고 이상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중개업계 못 들어온다. 집행유예 기간 끝나면 바로 들어와도 된다.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받으면 3년간 시험도 못 보고 3년간 중개업계도 못 들어온다. 자격정지는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영업정지를 말하는데 자격정지 기간 동안만 중개업계 못 들어온다. 개공이 등록취소 처분 받으면 등록취소 처분 받고 3년간 중개업계 못 들어오고 3년 지나지만 들어올 수 있다. 개공이 업무정지 받으면 그 업무정지 기간 동안 중개업계 못 들어온다. 또한 개공이 누구든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벌금형 선고받고 3년간 중개업계 못 들어오고 3년 지나지만 들어올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등록도 할 수 없고 중개업체 취직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중개업계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이런 결격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업계에 들어온 것이다. 근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에 종사하다가 뭐 이런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을 취소시켜야 되고 회사의 이사감사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그 법인의 등록을 취소해야 되지만 두 달 이내 그 회사의 이사감사를 자르면은 회사에 대해서는 제재가 하지 않겠다. 근데 직원을 고용인이라고 하는데 고용인인 소속공인중개사나 보조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두 달 이내 잘려야 된다. 안 잘리면 그 개공에 대해서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이해되셨습니까? 아, 예. 자, 이런 내용이 공인중개사법 이 과목에서는 이 시간이 가장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이거 외우지 말고 그냥 아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냥 제목만 알아두고 외우지도 말고 그냥 1월달 과정 때 되면 상세하게 이론 설명할 때 그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지금은 그냥 아 결격사유란 말이 일체 중개업계에 들어올 수 없는 사유구나. 이 정도만 뜻만 알아둬도 공부는 거의 다 한 거예요. 예. 쉬었다가 그러면 이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어떻게 두고 어떻게 운영할지는 오늘 셋째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